이제 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이 그 공수처에 계속 불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공수처 수사 사부 이대환 검사는 일단 사건 관계인 전원 소환 방침이다. 예, 다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유재은, 김계환뿐만 아니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행. 뭐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 싹 다 불러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속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중요한 점은 네. 1호 신병철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아, 1호 신병철이 누구를 할 거냐.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 그 조사본부 직무대리도 소환 대상에서 빨랐거든요. 예. 그쪽에도 상당히 심각한 2차 직권남용이 벌어졌다라는 정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뭐 그 군인권센터에서 네. 뭐 지금 파고 있는데 예. 아마 조만간 또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고 예. 지금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만 해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기환 사령관의 네. 8월 3일 이후에 텔레그램도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8월 3일 이후 네, 메모. 8월 2일까지는 네. 주면서 8월 2일 이후는 항명하고 무관하다고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줬어요. 군사법원에서 네, 네. 무관하지 않죠. 내용들을 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8월 4일인가 8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중수대장 그 전날 네. 그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는 뭐 성실하게 했어 뭐 문제 잘못한 거 없어. 없어 8월 2일 날 예. 이제 자기가 조사받고 나서 뭐 우리는 잘했어 예. 뭐 잘 될 거야 예. 안 되면 나로 뭐 할 거야 이런 예. 걱정만 예. 뭐 이런데 8월 4일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어디까지 하니? 넌 어디까지 하니? 누구한테 쓴 메모예요? 문자를 보냈더라니까요. 아, 저기 중수대장한테. 중수대장한테. 네. 아. 네. 그걸 검찰은 또 안 냈던 거예요. 아. 이 나쁜 인간들이. 아. 그럼 중요한 정황 아닙니까? 예. 너 어디까지 하니? 입을 맞추려고 했나? 조사는 받았니 안 받았니? 야, 우리 집단으로 엮이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엮이면 안 되는데 예. 이런 문자가 와 있다는 예. 거죠. 그 중수대장한테. 게다가 조금 지나니까요. 예. 더 황당한 거는 8월 5일 날 예. 8월 5일 날 이번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께서 예. 개인 폰으로 예. 문자를 보내요. 김기현 사령관한테 문자. 예. 예. 텔레 확인 요망. 텔레 확인 요망. 8월 5일 날. 예. 뭐 텔레로 뭘 보낸 거네. 뭘 보냈는지 알 수 예. 없지. 예. 그러니까 문자로 남기지 못할 때 우리가 텔레그램 쓰지 않습니까? 예. 하고 삭제했나?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무슨 연휴인지 8월 6일쯤 되니까 예. 이제는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뜬금없이 예. 그 8월 2일 날 예. 그 최초 보고가 몇 시에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저 텔레그램으로 예. 김기현 사령관한테. 예. 김기현 사령관 답이 황당해요. 뭐라고 답했어요? 다 지워서 저희는 모릅니다. 진짜요? 네. 다 지워서? 네.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제 기록에는 11시 13분인데 아 그럼 그게 맞겠죠? 이래요. 제 기록에는 11시 13분인데 예. 그러니까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에는 김기환 사령관이 8월 2일 날 11시 13분에 최초 보고한 게 남아있는데 통화기록으로 네. 김기환 사령관의 폰에서는 삭제했기 때문에 김기환 사령관조차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다 텔레그램을 보라는 말 끝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 텔레그램으로 야, 다 지워버려! 이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기 그 증거인멸 위험이 있을 때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없는 게 예? 그리고 그래서 다시 예. 영장으로 우리 영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저는 예. 네, 여기 그 얘기부터 본다면 그게 복선인가 봐요. 문자를 막 지워버렸나 봐 해병대 사령관이 예. 그 군사보좌관과 장관님과 통화 기록과 문자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텔레그램에. 예. 근데 영장에는 그게 박정훈 대령이 뭘 지운 것처럼 기재돼 있잖아요. 영장에 뭐 좀 건너뛰어 보면. 근데 잠깐만요. 좀 정리가 필요해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내용 정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김계환 사령관이 그 8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이런 관계자들 간에 이제 그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증거 인멸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군사법원으로부터
때부터 변호인 측에 이제 전달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문자를 삭제하거나 이런 정황이 사실상 예컨대 그걸 뭐라고 범인 바꿔치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증거, 표현이 증거인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정황이 이 영장에도 포함이 돼 있다.